예, 오늘 또 토요일 쉬는 날이라서 그 주말 텃밭에 나와봤습니다. 지금 수박을 5월 5일 제가 어린이날 심어놨는데 수박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참외도 포기하고 이렇게 심었습니다. 심었는데 지금 수박이 상당히 이제 몇 개가 몇 덩이가 달렸습니다. 조그만한 게. 그래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잘 자라고 있고 여기도 보시면은 또 이렇게 예. 지난주에 비가 와가지고 상당히 잘 크고 있습니다. 순지르기도 제가 해가지고 뭐한 포기 한두개 정도 세개두 개에서 세개 정도 남겨놓고 다 끝순을 잘랐습니다. 잘랐는데 이게 조금 이상한 게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수박 한 포기에서 지금 수박도 나오고 같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.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여기 보시면은 희한한 게 이게 지금 박줄기입니다. 박줄기. 그다음에 이건 수박줄기입니다. 수박. 줄기가 지금 한 포기에서 이렇게 두 개로 벌어져 있습니다. 아, 참.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박모종에다가 수박을 접붙이기 해서 그렇습니다. 접붙이기 한 이유가 박이 뿌리 생명력도 좋고 뿌리가 튼실하게 병도 안 걸리기 때문에 보통 박모종에다가 수박을 접붙여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. 이러다 보니까 박이 싹이 나서 밑에서 크게 수박보다 더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수박을 먹을 거기 때문에 이 박은 그냥 잘라버리겠습니다. 여기에서 더 이상 성장 못하게. 예, 이렇게 잘라버렸습니다. 이제 수박만 있죠, 수박만. 이게 참 엄청나게 큽니다. 박이 수박보다 더잘 자라네요. 확실히 박이 병도 안 걸리고 생명력이 강한 거는 맞습니다. 그래서 요렇게 해서 수박만 이렇게 잘 키워서 지금 한 3덩이 정도 들렸습니다. 한 포기에. 잘 키워서 올 휴가 때또 한번 맛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런데 여기 보니까 웬 갑자기 여기 사슴벌레가 한 마리가 돌아가셨네요.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놈이 와 있네요. 뭐 그름이 되라. 네, 그 다음에 저쪽에 그 5월 중순경에 제가 심어놓은 씨앗을 수박을 먹고 씨앗을 심어놨는데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이게 수박씨를 제가 심어가지고 한달 정도 된것 같네요. 한달 정도 됐고 이제 이렇게 새 포기가 올라왔네요. 총 씨앗을 4개 심었는데 하나는 안 나고 그래서 요것도 노란 수박 심었는데 이게 빨간 수박이 열릴지 노란 수박이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요 수박은 조금 더 키워서 수박이 달리면은 그때 순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생각보다 모종을 안 심어도 이렇게 땅에 바로 심어도 수박이 잘 크네요. 그래서 굳이 내년부터는 그냥 모종 안 사고 수박 먹고 씨앗을 바로 심으려고 합니다. 예, 이상 오늘 텃밭 소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